지금쯤 그 마을에도 그리운 소식처럼 눈이 내릴 것이다. 눈을 감고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나의 고향. 호곡에서의 기억. 그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다. 세월의 그물에 건져 올린 건 무엇이었던가. 끝내 닿지 못하고 아스라이 멀어지는 건 아닐까. 길끝에서 만난 섬진강 마지막 줄배. 그들을 따라 강을 건너면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만날 것만 같다. 어머니의 산 지리산과 섬진강 500리 길이 품 안에 자식처럼 안고 기른 전남 곡성. 섬진강은 호곡 나루터에 줄배 하나를 남겨놓았다. 줄배가 건너준 강 너머 좁은 산길을 따라 오르자 먼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곡이 보인다. 산마을 개울 품 안에 오리가 알을 낳았다. 오리 알의 주인은 한동댁. 그녀는 호곡에서 처음 마주한이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서면 할머니 집. 아, 우리 집이 많이 있어. 또 갔다 잡자. 쌀만 잡수고 자면. 삼수고 자면 싹 와. 개모가짐이나 내가 삶아서 줄게. 나 혼자 아무것도 자서 못 삶아. 어, 새내기 갈게. 네. 오면 내가 삶아줄게. 아, 그럼 그렇지. 주는 이도 받는 이도 기쁘기는 매 한가지다. 그게 다섯 개나 안 돼. 여름이 나는 게 장난아. 요새 모시를 안 줬더니 그런가 봐요. 어째 갈까? 아, 그거 많으면 못 할 거예요. 서로 나눠 먹어야 좋지. 며칠 전 밭일하다 목을 다친 괴목 할머니. 다친 목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겼나 보다. 군단은 더운 집으로 몰라 누가 왔을까? 그게는 말이요. 근데 고양이가 뭐가 고양이가 물 갔단 말도 나지 않고 그 고양이가 물 갔으면 싹 짜뛰자 그랬더니 그게 말이요. 그래도 폐직 있을 테요. 간곳 없이 사라진 능얼버섯이 제버섯 없어진 것보다 더 속상한 오동할머니. 다친 친구의 목도 당신 몸처럼 걱정이다. 마당에 거울은 없지만 선동 할머니를 늘 봐주는 이가 있다. 고운 새색시가 며느리를 본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바라봐준 김영현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에 할머니는 언제나 새색시다. 할머니 예뻐. 예뻐. 이쁘리야 몸이. 진짜 이쁘라고. 김할아버지의 막내아들 재경 씨. 재경 씨는 1년 전 평생을 지켜보아줄 아내를 먼 베트남에서 만났다. 아빠가 저녁마다 한국말 가르쳐줄게. 공부. 오케이? 알았지? 호국에서의 첫날이 저문다. 비그친 호곡에 가을 햇살이 따사롭다.
행여 밤송이에 아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걱정인 오동 할머니. 아들은 예전 어머니가 따주시던 밤송이를 아이들에게 따주고 싶다. 꽉 밟고 있어, 구멍을 찾고 있어. 숨겨진 보물찾기에 마냥 신이 난 아이들. 아이고. 됐다. 주워. 왕관이다. 아이들에게 가을은 만난 것들이 쏟아지는 신기한 요술 상자일지 모른다. 아이처럼 가을은 즐겁기만 할까. 비탈지고 좁은 산기슭을 일고 만든 다랑이 논을 따라가 본다. 좁은 논이라고 벼알이 작지는 않다. 그런데 한동댁 얼굴이 밝지 않다. 논바닥에 제멋대로 누워버린 벼이삭들. 어젯밤 비바람이 몰아친 것도 아닌데 어찌 된 일일까? 농사 안 지어져. 때가 빠지게 쳐갖고 돼지한테 담이 없는 이 농사를 몰라고 지어요. 사람 뭐 나오다 않게 생겼구나. 벗으면 구생전도 되고 돼지한테 다져보니 속상해서 못 쳐. 어디로 올라가 품절이 해야지. 그간 이처럼 난감한 일이 한동댁은 처음이 아닌가 보다. 상심할 틈도 없이 그녀는 논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어째고 올가을 두마지기 다랑이 논에서 한동댁은 쌀 열 가마니를 걷었다. 힘든 몸이 이제 그만둬라 해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곁에 없으면은 허전한 친구처럼 한동댁에게 농사는 그런가 보다. 아이고 이제 숨고지 마. 이거 징그라. 진짜 죽어요. 징그라 아주. 한 번도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고장이나 본 게 비연에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죠. 아이고 그나저나 그늘 아예 죽으나 사나 베풀었을 텐데. 에, 그냥 가만히 계산을 하니까 이 숨고 쪽고 싹이 한 40만 원 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티면 나 처먹었다 싶어요. 오이 숨고지 마. 직접 한 장을 써줘. 죽는 줄 알았네 아주. 내가 미안해갖고. 이런 건 죽어버렸어. 요령 피우지 않고 바지런히 제 몸 아끼지 않아도 반은 하늘이 짓는 농산일. 호미질하는 괴목 할머니의 손놀림이 부산하다. 할머니, 다친 목은 괜찮은 걸까? 농사 짓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죠. 힘들지만은 요렇게 캐면 요런 재미로 얼마나 재밌어요. 요렇게 알이 잘 들어보면. 근데 이제 알이 안 들면은 힘이 파해불리에 암만 해도 희망을 해불지 않아요. 알 잘 들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렇게 더덕더덕 그냥 알 잘 들면 재미진디. 이놈의 것이 똑같이 심어놔도 이렇게 안 듣는 속상해. 재미를 알면 세상사 힘든 일이 있으랴. 나비 없는 동산에 꽃 피어 머더리 힘 없는 연애방에 욕가라서 머더리 소리 잘난
밖에는 매담이고요. 강주야 놀이창으로 좋다 돈벌이 가세. 서면 할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미의 어미가 불렀을 가락. 그 가락을 제 어미의 가락인 양 귀 기울여 듣고 자랐을 호곡의 깊은 산조. 산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오랜 동안 제 식구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 1년 중 가을 딱 한 철, 산이 주는 귀한 선물이 있다. 오랜 기다림에 비해 그 양은 작아 보이지만 재경 씨는 송이버섯 하나라도 그저 반갑고 고맙다. 추석 대목장, 1년 내 흙이 품고 사람이 가꾼 신선한 먹거리들로 연 때보다 풍성하다. 선동 할머니도 아들 재경 씨가 산에서 캐온 송이버섯을 팔러나왔다. 할머니 도란자리에서 만 원 깎았어? 아니야, 깎지 마. 괜찮아. 아니야, 깎지 마. 이게 괜찮아. 아, 내가 이거 10만 원 꼭 받아야 한디. 이게 요리해서 요 구멍이 뚫어지고 그게. 이게 요거서 내가 가시더라. 이게 앞뒤라고 짜증 못해. 이게 요렇게 하면 할머니 만 원밖에 안 깎았어. 만 원이 어디라고. 만 원, 14만 원 줄게. 5만 원 줘. 이거 줘. 10만 원. 그렇게 접으라 할래. 뭐 이게 싹 있어봤자 이거. 아, 나는 그렇게 나니. 내가 싸게 드린 게 이제 오메가 못 싸질라더니. 발품 팔았을 아들 생각하면 5천 원도 큰 돈. 하지만 할머니는 만 원에서 5천 원을 깎아줬다. 엄마 나와서 파시는 거예요? 예, 이제 버섯 날 때만. 버섯 따오면 팔고 안 따오면 안 팔고. 그러면 딸 우리 가을은 그런데 봄, 여름, 겨울은 어떻게 하세요? 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추석이라 고향에 내려온 막내딸을 장에서 만난 한동댁. 그녀의 딸은 서울서 간호사로 일한다. 호곡 나루터 줄배. 작은 배지만 처음부터 줄배는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사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나룻배는 사공 없이 제 스스로 강을 건너는 줄배가 되었다. 뱃사공에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기 때문이다. 강줄기를 길게 돌아가면 좋게 20리를 걸어가야 하기에 호곡 사람들은 여전히 줄배가 건너다 준다. 그리고 줄배가 이어준 강 건너 그곳엔 고향이 있다. 편안해요. 도시에서 있으면은 진짜 병원 생활하면은 그냥 네모난 콘크리트 벽 안에서 창문, 조그만 창문에서 창문 하늘만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니까 막상 여기 오면 탁 트여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산 있고 하늘 보면 진짜 파란 하늘밖에 안 보이고 하니까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밤 되면 또 조용하고 해서. 한때는 30여 가구가 넘게 살던 호곡이지만 이제는 고작 7 가구만 남았다. 연일 들리던 골목 안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1년 중 명절 때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라도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이다. 부모님, 좋았어요. 아이고, 강원이
아이고 내 아들인가, 아이고 내 아들이니, 아이고 내내 수고하는가. 아이고 내 아들이니. 반갑다. 나를 너를 보고 자서 죽었는디. 아이고 내가 가지요. 몸 건강해라잉. 예, 예. 몸 건강해. 들어가세요. 예, 예. 놈한테도 잘해주고. 예, 알았어. 네가 잘해야 놈들이 잘한 거 있다.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자. 예. 예. 아이가 애썼다 오인하고. 그냥 얼마 만에 오시나요?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마음은 자주 내려오고 싶은데 어머님 연로우셔가지고 마음은 걱정돼요. 매일 전화드려도 내려오면 어머니 뵈면 좋고 동네가 좋으니까 여건이 되면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다. 내려오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향 친구들과 어울린 가을 강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고향을 떠나서야 알았다. 건배. 건배. 뭘로 이하여 이제 형님이 그 저기로 해야 된다. 건배 제의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 우리 호곡리의 발전을 위하여. 예. 네. 추석날 밤 유년 시절 같은 추억을 간직한 고향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놀란 게 고달리까지는 얼마나 패널이 와. 맞아요. 응? 패널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이 막 되는 거야. 식은땀이 살살 나면서. 그 막 뛰는데 그런 땅에서 갑자기 그냥 나무 오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는 거야. 혼자 하는데 얼마나 놀래 거기서. 그 우리 그 끝나면 같이 가면 혼식 늦게 끝나고 하면 내가 다 겁내지 말라고 노래 다 시키고 전부 다 노래하고 싶고 막 뭐고 막 그랬잖아. 시간을 하기 빌빌했잖아요 우리가. 좋게 두 시간은 걸어야 하는 등굣길. 눈비라도 오는 날이면 지각하는 날도 허다했다. 야 허거 누구? 허거는 한 교시 되면 온다. 가만히 있어. 우리 학교까지 카드 늦게 가니까 벚꽃 개가 너 그 시간을 온다고. 19살 때 진짜 제주가 너무 멀고 하니까 사실 개근상이 소원이 개근상. 나 제일 졸업할 때 제일 좋은 애들이 분명 재근상. 너그 때나 그 가방 들고 다니는데 다 책본 명 다녔는데. 저도 책본. 그래. 그러니까. 그럼. 합판 그책 합판 쪽 합판 그거 그래. 따지고 그거 받친 거 띠띠띠 소리 나는 거. 작가 딱 나오는 거. 어제 같은 옛 이야기에 하루 해가 젊다. 양은 확보하고. 양은 호곡은 단 한 번도 제자리를 옮겨본 적 없다. 머물렀다 떠나는 계절처럼 사람들이 오고 갈 뿐이다. 함께 줄배를 타고 건너던 이들 중에도 어느 날 다시는 보이지 않는 이도 있다.
그래요? 그 사분자 우개 거기에 그 뭐야 저거 그거. 요거 없어서 통과를. 이제 식량을 세서 잘해줘야지. 5년 동안 병을 앓던 남편을 먼저 보낸 한동대. 오늘은 남편이 떠난 바로 그날이다. 손수 지은 올해 햅쌀을 가지고 한동댁은 제사떡을 맞추러 곡성장 방앗간을 들렀다. 까다로웠던 남편의 입맛마저 새삼스레 기억되는 날. 이런 날은 남편의 작은 버릇조차 어제 일처럼 다가온다. 많은 날들을 살아온 이들. 추억은 생의 마지막 남은 벗이다. 그만 잡으면 돼, 이제. 어떤 거? 예. 여감님. 소주는 너무 많이 잡수면 안 돼. 아야, 큰일 나요. 부모가 안 잡수면 되지. 어이, 세우어라. 잘한다. 가지 마라. 가는 세우어를 어쩔 거나. 안커. 이러면 세월이 갔단 말이오. 가는 세월 우쭐 곳이오. 붙잡다 보다가 할 수 없지. 할 수 없죠. 그런 게. 나도 어제는 청춘.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백발이 한숨에 한숨 그런 노래나 부르면서 80을 바라본 사람들이 뭔 일을 해요? 네. 이런 뭐 쓸쓸한 사회 아주 걸작이야. 노래도 네. 잘 부르고 아서라 세상사 다른다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이 한숨. 멀리 사는 한동댁 큰딸 큰아들이 오늘은 그녀와 함께 아버지께 올릴 상차림을 거둔다. 미소도 이럴 거야? 붙인 게 붙일 거야? 아프셨어도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 영감이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다. 그건 솔직히 그래요. 그건 솔직히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우스갯는데 그래도 아파도 딱 들으면 다행히 너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아파도. 어디 갔다가 방에 텅텅 불 꺼졌단 것이 이거 진짜 혼자 안 살아 모르겠어 이제 이게. 사람만 있어도 좋으련만. 남편이 없는 자리가 허겁다. 누구 말자고 이런 거 죽어 새로운 것은 필요가 없는데요. 살아서 잘해야.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준비로 하루가 저문다. 오늘 한동댁은 제사상 왼쪽엔 흰쌀을, 오른쪽엔 같이 따라온 저승 친구들 목까지 한 상 더 준비했다. 남편을 많이 닮은 아들, 그새 훌쩍 커버렸다. 일을 하려다 군대 가고 해서 뭐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잘 해 드리려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쓰러지신 바람에 아버지한테 뭐 제대로 해 드린 것도 없고요. 지금 생각은 많이 좀 그렇죠. 아버지한테 뭐 제대로 이렇게 해 드린 것도 없고 효도해 드린 것도 없고 이제 뭐 해 드리려니 이제 안 계시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생각이 많이 안 나요 지금. 눈이 어디가 보여만.
주는 거예요? 네? 아이 이제 좋은 사람이 이제 저 세상에 가서 뭘로 태어났나 싶어서 한번 보려고요. 근데 눈이 어디서 안 보이네요. 떠나간 일을 기억하는 날, 어쩌면 먼저 간 남편이 남은 식구들을 기억해 주는 날인지도 모른다. 이날 음식은 산짐승도 함께 나눠 먹었다. 밤이 깊어 아침이 되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이별이 있다. 아, 지방 저 범실 양모지 마을에 오래 살다 곡성 읍내로 이사를 간 괴목 할머니의 오랜 친구가 밤사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 아니 그런 것이 양석 쌀라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팬이 있다 죽으라고 한다고 내가. 에이고 진짜 나 마음이 쓰리려 나도. 나는 정말로 마음이 안 됐네. 평생을 섬진강 곁에서 산 사람 다시 섬진강 품에 잠든다. 저승 가는 길에는 쉬어갈 주막도 없다지만 노잣돈이라도 쥐어보내는 것이 산자들의 마지막 인정. 걱정 없는 대로 가세요 엄마. 그이의 이름이 적힌 북디 붉은 휘장은 고단한 삶의 마지막 호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괴목 할머니는 차마 친구의 마지막을 볼 수가 없다. 이별했던 친구와 이별한 날 괴목 할머니는 말을 잊었다. 함께 건너던 그 강길 저너머로 친구를 먼저 보내고 할머니는 산길을 걸어 마을로 돌아온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할머니를 위로하려 마련한 조촐한 저녁상.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을 문을 여신다. 입에다 삼켜는 갖고만 군다고 부끄러워? 네.
마! 나 여기 있어. 내 손 여기 있어.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면 슬픔은 조금 누그러질지도 모른다. 선배, 선배, 건배, 건배. 술은 순술이 잘 넘어가고 찬물 냉수는 이발이 뱅뱅 돌고. 참. 자, 여기도 저 마지막 냉수라서 잘 넘어갔어요. 한동댁 마당에 솥단지가 구슬땀을 뚝뚝 흘린다. 올 농사지은 해콩을 삶아 메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햇살이 빚은 노란 향기. 그녀의 집에 사람들을 부른 건 바로 요 고소한 콩 냄새다. 한 며칠 전 불고 났더니 담가 놨더니 크게 몰라 그렇게 크게 됐네. 장맛이 좋으면 집안이 흥한다는 옛말이 있다. 우리네 삶 한가운데 익숙했던 풍경. 그러나 점차 사라지는 풍경들이 아직 호곡에서는 일상이다. 직사이 혼났구나. 왜? 비싼 거 샀다고. 집 그럼 내불 좀 하고 묵거나. 네. 그렇지만 요 몇 년 사이 농촌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부쩍 친숙해지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풍경도 있다. 아니야 그만들. 아니 요 덜 벌었으면 좋게 더 나고. 어찌가 하나 좀 덜 벌었어. 그런 놈들 저렇게 더 나도 한번 볶아 먹으려면 나오겠지. 부탁이 이런 게 양이 떨어라. 대체 나무 이런 게 없게. 아 어제 지난 겨울에 시집온 베트남 댁 퉁아 씨에게. 호곡의 가을은 처음이다. 아, 양님을 뭘로가? 깨양님은? 깨양님을 뭘로 해? 몰라요. 몰라요. 아니 김치 남자랑 뭐노? 김치 물로. 여기 몰라 김치 안 담는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김치 남자게. 김치 안 담고 무엇이다 밥 먹어? 간장? 예? 간장? 예. 간장. 된장? 된장? 된장 없어. 아, 된장도 없어. 예, 간장 있어. 꼬치 있는데 꼬치장, 꼬치장 없어. 꼬치장도 없고. 아이, 장은 있는데 왜 된장이 없냐 말이오. 된장. 된장 없어요. 그 뭘로 장을 만들어? 뭘로 장을 만들까? 아직 근근히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녀. 그녀의 미소가 조금은 안쓰럽다. 바람이 찌려진다. 퉁아 씨 부부 길을 나선다. 며느리를 항상 자상하게 챙겨주는 시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이다. 깨어났어, 긴장했어. 아버님 저 괜찮가 병사가. 아니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고 그래도 처음보다가 많이 좋아졌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으면 이제 저게 며칠 있다가 퇴원해야지. 아 그거 마이스 같은 데 별거 듣고. 알았지? 며칠 전 풍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아버님 집으로 갑시다. 그래. 아버지 보고 싶어? 저쪽 팔이야, 저쪽 팔. 저기? 그래. 손을 다시 갖고. 다 빠지갖고.
아이고 요런 게 진짜 반갑네요. 50여 년간 한 마을에서 함께 지낸 서면 할머니도 걱정되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또 정신이 없을 때 멸쩍 부렸어. 근데 나 뭐 미안해서 못 깨고 내려갔었다니. 그러고 제가 덜 푸기 그래. 아이고. 아빠, 아버지.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여기. 서툰 한국말이지만 착한 며느리 마음을 시아버지가 못 알아줄 리 없다. 이 만나. 네? 아버지 시사 많이 많이 집에 가요. 아 시사 많이 많이 됐다. 집에 먹고 싶어. 다음 날 퉁아 씨는 같이 시집온 베트남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병원을 찾았다. 어디요, 오빠? 그래도 그녀의 사촌 동생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기 때문인데. 가까이에 살면서도 자주 보지 못했던 내 동생. 지금 자궁 안에 무릎이 생겨가지고 그거 오늘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수술해가지고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저도 안심이죠 이제. 오늘은 고향 친구들도 함께 있지만 아플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이름만 불러도 눈물부터 나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지금 보고 싶어요. 정부치고 살면 머문 자리가 고향이라지만 퉁아 씨는 아직은 낯설다. 양파, 마늘. 재경 씨가 아내의 가라앉은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아내의 나라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찾았다. 얼마 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인가. 오랜만에 그녀가 활짝 웃는다. 괜찮네. 네, 안 돼. 배살 먹어. 왜 이렇게 먹고 맛있다. 약간 텁텁해서. 아내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제 나라 음식에 신이 났지만 재경 씨는 입맛이 낯설다. 많이 먹어야 되나 할게요. 얘기를 잘 들으려고 많이 왜 또 줘 그래요? 싸줘야지. 맛있어? 많이 좋아요. 먹고 싶어. 저녁 꼭 먹어. 며칠 뒤 퉁아 씨 친구 부부 내외가 아기를 안고 재경 씨 집에 놀러 왔다. 손에 웃으려고. 이거 참말로. 이거 할매가 이쁘라고 생겼구만. 얼마나 요상하는 거죠. 그렇게 나이 많이 있도록. 네. 참 앞으로 이제 더 갈수록 애를 낳아야 되는데 시골
두째 손지는 나 사진만 보고도 입을 맞지 젊은 사람들이 낳아야 되니 안 나니까 이뻐 죽겠지. 하나만 낳고 말고. 아기를 보자 내일 돌잔치를 하는 손주 녀석이 새삼 눈에 아른거리는 산동 할머니. 내년 봄 출산 예정인 퉁아 씨. 할머니는 마흔이 넘어서야 늦게 장가간 막내 아들 재경 씨의 손주도 벌써부터 보고 싶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녀석들. 할머니는 마음속에 아기들을 포개포개 담아놓으신다. 오늘은 산동 할머니의 둘째 아들 재주 씨 아기 돌잔치가 있는 날. 온 가족을 태운 작은 트럭이 좁은 산길을 빠져나가 한참 만에야 서울에 들어섰다. 야유입니다. 야유. 야유와 방송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넉넉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잘 자라준 자식들. 그 착한 자식들이 또 제 자식을 낳아 더 큰 기쁨을 안겨준다. 내년엔 엄마가 되는 퉁아 씨. 예쁜 아내로, 아기 엄마로, 착한 며느리로 호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퉁아 씨의 아기도 섬진강과 호곡마을이 제 고향이 될 것이다. 가을은 더 깊어 겨울이 문턱에 와 있다. 이맘때면 농촌 들녘 어디서나 가을거지로 부산하다. 오늘은 서면 할머니 감나무 밭에 마지막으로 감을 따는 날. 자식들이 내려와 일손을 거둔다. 한때 가난을 벗어버리라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갔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찾은 고향. 몸은 고단해도 흙을 일구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는 고향을 잊을 수가 없었다. 농사진 것도 다 재미로 가시를 짜북짜북 해서 들여놓은 거 재미게. 농사 칠 적에는 요놈 지갖고 넘 저거 뚱물도 안 준다고 해. 나 힘이 든게. 아이고 나 뚱물도 안 가. 나 밥 한 숟가락도 너무 안 줘. 진짜 그러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것도 아니오. 저거 간 사람 이리와 밥 좀 먹고 가. 이리와 술 한 잔 흙 먹고 가. 그렇게 선쳐서 주지 또. 아 이기네 이거.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간다고. 괴목 할머니 집이 비닐 방풍막으로 단단히 동여매진다. 멀리 대구 사는 사위가 장모님 집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화장실에 했잖아. 아, 그랬어요?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 풍이 없지.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한다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목 안 들어라고 보그장 쳐주고. 왔다 갔다 이거 요거 뒤로 주로 다니면서 지만 겁나게 고생을 해요. 어찌도 일을 끝나고 오면서 내가 얼마나 걸린지 몰라. 아이고 세상에 이 할머니 그럴 생각하고 밤에 일 끝나고 전대로 이러고 잠자야 되는데 이걸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일을 다 해야 술이 나오지. 가족이 있기에 괴목 할머니는 따뜻한 겨울을 날 것이다. 1년 전 마을에 들어선 하얀 새집은 외지인이 지어놓고 가끔 들리는 호사스런 별장이 아니다. 호곡에 40년 넘게 산 구만 할머니의 고향집이다.
등자를 좀 같이 연다. 이제 여가 고향이 그리워서 우리 집 여가 안 짓고도 옛날도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와서 통 열흘만 한 열흘만 안 오고 자서 못 살아. 가끔 늘 친구들 거기 가서도 참 나도 기회를 낸 게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지만 그래도 고향이 그렇게 그립디다. 죽게 안 오면 오고 자고 보고 자고 그냥 또 왔다 휙 들러서 또 한 번 가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아이기들 좀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갖고 이래요. 할머니 오래 사신 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럴 때는 좋고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러네요. 오래 사셔야지 시방도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낮은 것도 아니고 좋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어머니 머리가 자꾸 빠지네요.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질까? 응? 늙은 게 빠지네. 아이고 늙은 머리도 다 빠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머리 이쁘게 푸셔야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빠져서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모녀. 어머니가 빗겨주시던 빗질을 이제 딸이 노모에게 해드립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쁘게 빗겨줘야 이제 호곡은 본격적인 겨울이다. 첫눈이 그치고 난 뒤 마을은 겨울채비에 아침부터 부산하다. 이제 막 시작인 긴긴 겨울날, 김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반은 양식과도 같은 것이다. 오늘은 선동 할머니 집 김장하는 날. 식구래야 고작 네 명이 전부인데 절인 배추는 식구들 먹기에 배가 넘는다. 할머니는 외지에 나가 사는 자식들에게 보낼 몫으로 해마다 김장을 풍성하게 담기 때문이다. 자, 좀 너무 이제 힘드신 것 같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봐서 직접 서울서 이제 담아서 먹으려고. 우리 사람들, 부트 사람들은 아주 일찍 아주 초장에서 부채 불고 와도 그러더라고. 베트남 댁이 커피를 준비했다. 합쳐봐야 10명이 전부인 호곡 사람들. 아직도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제집 일처럼 품앗이를 하며 살아간다. 커피는 밥 먹고 소화제. 고치가 이 툭 툭은 고치 같이 나와. 그러면 고치 놓고 그렇게 먹더니 자는 게 맞지. 작은 설날이라는 동짓날 아침에도 마을 사람들은 함께 있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족들, 이웃들 건강, 그 작은 행복을 할머니는 지키고 싶다. 늦은 밤까지 많은 눈이 내렸다.
TV 드라마는 할머니들 큰 낙이다. 네가 정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유전자 검사 받아볼 용이 다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너무 실직 취집을 일찍 앞으로서 연애를 어디서 아사리 진짜 연애 할지도 모르지만은 야 이 자식아 꽁도 매도 다 놓친다 이게.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할 내가. 아이고 한부한 애기도 안 낳고 심었던 자식. 다 밀려 아이고 미. 우리 오빠가 함부로 남자 맞는 거 아니라고 오빠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사람인데 오빠가 그랬대 못 만나. 나 이렇게 묶어줄게. 웃지 마. 아, 이거 맛있구나. 아, 그래서 또 먹으려고 봤네. 받아야지. 조금만 먹고 웃으려고. 삶의 드라마는 어쩌면 TV 속에 있는 드라마보다 더 정겨울 수 있으리라. 힘을 얻는데. 밤새 내린 눈에 읍내로 가기 위해 나선 길이 얼음길이 되었다. 더 큰 눈이 오기 전에 장에 다녀와야 할 일. 막걸리 한 잔 얼굴은 이묻고 뒷차병원 좋겠다. 겨울 내 먹을 장거리를 사고 한겨울을 보낼 돈을 찾으러 들린 농협. 기다리는 동안 누구라도 안부를 묻는 이웃이 된다. 저 범실서 왔어요. 저 아예 친구 건네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 동산이요. 동산이. 불악이 나빠져버렸어. 동산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동산이가 무엇을 건넨가요? 무엇이 오고 여짜입니다. 무엇이는 첫짜입니다. 물 건네지요. 겨우내 쓸 요량으로 할머니는 오늘 꽤 큰 돈을 찾는다. 어르신 찾으세요. 5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네, 50만 원. 이번에 눈 많이 왔어요, 여기. 가끔 보는 농협 직원이 제 집 일처럼 안부를 묻는다. 아, 다니시기가 불편해지겠네요. 네. 버스로 했어요? 네, 타러 왔어요. 뭐 요즘에는 한가하시겠네요, 이제 겨울이라. 그때 한갑죠. 네. 그래요. 한가한 게 안 그래서 콩도 내리고 그냥 그래요.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김영현 할아버지도 이발소 거울 앞에 앉으셨다. 시간도 있는가 봐. 긴 겨울 맞이를 준비하시는 게다. 머리 깎으신 거 어떠세요? 기분 좋지. 쉬어 놀 거예요. 귀하네요. 귀하는 지라니. 네, 귀하네. 예. 긴 겨우살이를 장만한 호국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국밥집에 약속이라도 한 듯 삼삼오오 모여든다. 안 가고 와. 달라요. 없대 그거. 안 갖고 왔다. 아직 저거. 안 가도. 머리 자른 게 이쁘고 새신랑 같대요. 이발을 하고 말끔해진 할아버지를 보고 장가 들어도 되겠다며 마을 사람들 우스갯소리가 벌어졌다. 대먹덕지에 자칫 자르면 오빠 안 맞고 그러면 막걸리 석자 묶었구만. 그 대먹덕이 중매한데요. 어떻게 하려고 이거? 좋은 데 말하라 그래요. 누구리 온다 그래. 할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하실까? 아, 여, 저거 한번더 왔어요. 하나 누군 합주고 이빨 넣어. 참 무던히도 함께한 사람들. 올봄 장터 국밥집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리라.
언제나 그랬듯 나루토 줄배는 겨울 지나 봄이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을 기다려주리라. 강길 저 너머 내 마음이 머문 자리. 그곳 호곡마을에서 사람들이 정을 나누면서 살아간다.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다. 잠시 스치는 바람도 떠나간 사람들의 그리움도 섬진강 줄배는 모두 다 보듬고 기다린다. 섬진강변 고향에 닿는 길 머지않아 그곳에는 다시 봄이 찾아올 것이다.